어떻게 기분 좀 좋아지셨어요? 아우 이렇게 눈물 나게 웃어본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에이 영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여자 웃게 해주지도 않고.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평생 울게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대단한 사랑이네요. 하늘아 사진 찍어줄까? 핸드폰 줘봐. 안 돼요. 오늘 온 거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무 사랑해서요. 가끔 예쁜 여자 질투해요. 사진 봄 아빠 바가지 박다. 아빠 망신을 다지래. 엄마, 엄마가 무슨 바가지를 들고. 아유 참. 여기 봐. 어머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아,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해도 되는 거야? 웬일이니 이놈의 미모 봐. 아, 야야야 너 이리 와봐. 아 뭐야 싫어. 너도 좀 여자답게 좀 이리 와. 차장에 고모나. 야 이거 너무 좋아. 샬롯이 뭐야? 아이고 화장품 이름하고 야사시하네. 꼭 불량 가져갔다. 엄마 시대감각 뒤떨어져. 아 사모님. 아 이게 명품 화장품입니다. 노화 방지 미백 효과. 근데 저 주름 개선 제품 국산 것도 좋은 거 많은데. 나 이거 사야지. 야 한 개 명주 두피값을 어디다 처바르겠다는 거야. 엄마한테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사는 건데 허락도 못 해줘? 네가 주름 개선제가 뭐가 필요하냐 이게. 넌 좀 짜쳐 있어라. 21살이면 이제부터 갖고 줘야 한단 말이야. 이거 사면 엄마도 같이 쓰고 좋잖아. 응? 엄마 응? 엄마 어, 몰라 사든지 말든지 네 돈 네 마음대로 써. 언니 학생 엄마 화나셨다. 알바한 돈 그걸 보람있게 써야지. 뭐예요 아저씨. 우리 언니한테 관심 있어요? 예? 아, 아니요. 전 그게 아닌데요. 아, 미쳐.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울 일이요? 아, 다이어트, 성형, 미혼. 아, 대한민국이 다 그런데 살이 약까지 뭘 그래? 아, 누가 살이 때문에 그래? 그럼 혹시 오빠 그 여자 만나는 것 때문에 그래? 전화가 안 온다. 어떻게 된 거니? 너 대체 어디서 뭐 하길래 연지 연락이 없지? 아우 독수공방 너무 오래 해서 신경증 생긴 거 아니오? 아니 오빠가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혼자 여자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왜 이래? 나도 몰라. 오늘 아침에 꿈꾼 다음부터 속이 갑갑하고 가슴에서 둥둥 큰복치는 것 같고 찔끔찔끔 눈물도 나고. 아침에 꿈꾼 거? 뭐? 하늘이 생고. 왜요 정말 왜요? 우한거리가 없으니까 정말 사서 걱정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빠 칠보탕이나 잘 챙겨 먹여. 내가 보기엔 언니 욕구 불만이야. 애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런 건 아니고 하늘이가 이뻐서 그런가 봐요. 제가 아는 애도 11살이에요. 하늘이랑 생일도 같고 2월 24일. 아, 그래요?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애 생각이 나서 보고만 있어도 좋네요. 시집가면 애 많이 나요. 우리 하늘이 같은 애로 되어서? 전 엄마 될 자격 없어요.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아. 하늘아. 아, 됐어요. 내가 안고 가면 되니까. 자, 우리 아들. 으쌰. 자. 운동 좀 해요. 네? 사람도 식물이랑 똑같아요. 햇볕을 많이 봐야 튼튼해져요. 복잡하고 우울할 땐 햇볕 아래서 땀 흘리고 운동 좀 해요. 알았죠? 전 음지 식물이거든요. 고사리나 뭐 그런 거 같이 그늘에서만 자라는. 농담한다. 당장 집에 가기 전에 청계천 한번 걷고 가요. 고마웠어요, 오늘. 2년 되면 또 봅시다. 아이고, 아니 어쩌다 이러고 녹초가 됐어, 한우리는? 어? 에이, 안 부셔라 오빠, 팔 떨어지겠다고. 아, 문 좀 열어. 어, 알았어. 어. 한우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 대련 발에 땀 차겠네. 아이고. 오빠 뭐 하고 놀았어? 뭐 하고 놀았길래 해가 꽁지가 빠지도록 있었어? 하늘이 완전 마시 가고? 마시 가다니? 하늘이가 식혜야? 삼복도에 찐팥떡이야? 아 정말. 아 말이 그렇다 그거죠. 아이 근데 이미는 하늘이가 왔는데 왜 코빼기도 안 비쳐? 화났어요 언니. 많이? 오빠가 직접 확인해. 화날 일도 많다. 아 서방이 뭐 바람을 피다 왔어 어째서? 아들 좀 데리고 놀다 왔기로서니. 이구 나이 그만한 게 소갈머리하고는. 누나 나 좀 들어간다.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 방 무서워서 슬슬 피할 때는 저거. 많이 안 왔어? 아이 장례사 왜 그래 화풀어. 그렇게 인상 빡빡 쓰면 눈가에 주름 가. 아 냅둬요. 보톡스게 부을 거니까. 죽죽 주름 가면 보톡스 맞자고 상가 아줌마들이 개하자니까 신경 꺼요. 아 누나. 누나 진짜 왜 그래.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예. 하늘이 오늘 왜 저러냐? 화나죠. 괜히 오빠 하늘이 따라 나가서 오빠는 젊은 여자랑 신나게 놀고 언니 기분 안 꿀꿀하게 됐어요. 정말이야? 문인지 뭔지 그 싸가지 없는 여자랑 놀다 왔어?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가씨 애인도 있고 곧 결혼해요. 어쨌거나 지나쳐. 아이스크림은 그렇다 쳐도 어디 외간 여자랑 놀러 다녀? 어떻게 끊어야지. 그래도 한 번만 볼게.
인등 팔고 우리 하늘을 찾으러 온 거야.